네, 안녕하십니까. 오리겐트입니다. 오늘은 문명 6, 실제 지구 맵으로 바탕으로 한 역사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집트로 문화 승리를 실제 지구형 초대형 맵에서 하는 게 미션이었는데, 하다가 멈췄죠? 왜 멈췄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제가 일단 일을 해야 됐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 광고 제의가 좀 여러 개가 들어와가지고, 요거를 받을지 말지, 그리고 조건을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것도 있었고, 저번 주에 이제 학교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 일도 있었고, 뭐 아는 형이, 저 밑에 동네에서 올라와가지고 같이 놀고 그러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운명 5때 저랑 같이 게임을 좀 많이 했던 분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걸 넘어서 이제 다시 플레이를 할 건데, 목표가 이제 운명의 승리 유형 중 하나인 문화 승리인 거잖아요. 문화 승리를 하려면 일단 높은 관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높은 관광이 있으려면은 도시가 많아야 돼요. 도시가 많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도시를 통해서 문화력, 그리고 관광을 얻기 위한 위대한 작가들, 위대한 예술가들, 위대한 음악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확보하고, 그리고 그들의 걸작을, 소장할 수 있는 여러 건물들이 많이 필요하죠. 결국은 극장가를 많이 지어주고, 극장가 내에 있는 원형극장, 미술관 또는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방송탑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일강을 바탕으로 한 문명이고, 이 나일강이 굉장히 깁니다. 하이집트, 상이집트라고 해서 상나일, 하나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상나일은 여기, 하나일은 여기에요. 나일강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가 상이고 여기가 하인 거죠. 그리고 이 하이집트에서 상이집트 정복을 성공했습니다. 원래 이제 문명6 기준으로 여러 가지 모드를 적용을 했을 때, 특히 이 인하맵 세팅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아니 실제 지구로 플레이를 할수 있거든요. 어디냐, 인하맵이. 이거 Yet not another web packs입니다. 아, 맵 스펙입니다. 예, 인하맵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구독을 한 다음에 여러 세팅을 거쳐서, 저 같은 경우는 개데모님이 만든 수많은 도시 국가들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나오게끔 설정을 하면은 이 쿠웨이트라고 하는 카라트 알 바레인, 예, 바레인이네요. 바레인 도시 국가를 넣어주면은 바레인을 이 맵에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서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뭐 이런 코카서스 이런 곳에다가 도시 국가를 추가를 시켜주고,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름의 도시 국가가 많죠. 이거 다 추가한 도시 국가예요. 뭐 얘같이 라호르나 아니면 카불 이런 데는 지명만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카불이 원래 칸다하르가 수도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알수 있는데, 얘네 같은 거, 뭐, 고누르 대페, 아바스쿤, 이런 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아가르사. 그냥 그래서 이런 도시 국가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이 도시 국가들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만 알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만, 이제, 문명들의 위치가 고정이 되고, 도시 국가도 이렇게 제가 설정한 대로 되게 넓은 지역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플레이를 할때이 역사적인 그런 일종의 그 뽕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집트로 시작을 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을 했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전쟁을 준비를 해서 누비아를 몰아냈습니다. 수단으로 완전히 몰아냈고요. 여기랑 여기가 이제 상이집트, 하이집트인데, 이제 드디어 나일강을 바탕으로 한 이집트 세계를 통일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행히 피라미드를 못 지었는데 누비아가 피라미드를 대신 지어줘서, 기자는 이쪽에 있거든요. 네, 딱 여기가 기자일 거예요. 근데 피라미드가 여기 있어요. 얘가 기자의 대피라미드 있거든.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집트를 통일을 했고, 이제 문화 승리를 위한 준비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할 겁니다.
예, 종교관은 보시다시피 갈대아 습지 여신을 갔고요. 그리고 직업윤리를 갔습니다. 어, 네, 여기 직업윤리 빠졌네요. 자, 와, 여기 14망치인데 이게 빠지고 있었어? 중세시대 들어갑니다. 중세시대는, 어, 이거는 원거리 넣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뭐, 얘는 뭐, 혈탕이 좋겠죠? 근데 아마, 수도를 점령해서 환심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아, 그리고 운명이 굉장히 많아요.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진행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어요. 어! 제자를 쉽게 훈련 납세자라. 요거는, 그래서 여기 극장가를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주픽추 옆이기도 하고. 어, 얘는, 인구, 어, 뭐야. 왜 여기까지 돼? 어,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그치, 안 돼야 정상인데 왜 됐지, 방금? 인구를 바탕으로 좀 키워줄 거고요. 어, 작업 타일이, 인구가 왜 이렇게 낮지? 그럼 어쩔 수 없죠. 이 특수지구 도배를 위해서. 군사공학 찍어주고요. 그리고 저는 목표가 바빌로니아를 조지는 겁니다. 바빌로니아를 조져서 카데사 전투 한번 고정을 해보죠. 아, 근데 확실히 편하다 게임이. 정복을 하니까. 어, 이거는 선교사를 하나 사서 직업리 마련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누비아나 저나 종교를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꽤 많은 신앙을 보유할 수 있게 됐어요. 얘가 뭐였지? 아, 그리고 BBS가 아닌 BBS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불가사이 되는데 얘들이 테라마 미안해요. 목이 좀 그러네. 뭐 컨디션이 안 좋네요 오늘. 네, 테라 미라블리스라고 하는 자연경관을 추가시켜주고 해당 자연경관들의 성능을 조정을 해주는 모드를 적용을 했어요. 이나맵을 할 때는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자연경관이 없는 곳에도 자연경관을 추가해주기 때문에 나름의 밸런스를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자연불가사이는 두 개 타일의 자연불가사이는 이식량 2문화 1골드를 주고요. 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인접 보너스가 오아시스로부터 제공이 되네요. 이게 인접 보너스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성지 인접 보너스가 10이 될 수가 없는데 10이 됐죠. 1, 2. 아, 네. 성지가 자연경관으로부터 이 1의 인접 보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 이 테라 미라블리스인가 아니면 이나맵인가? 하는 모드는. 1, 2, 3, 4, 5. 그죠? 1, 2, 3. 그죠? 근데 보면 성지 인접 보너스가 기본이 이가 붙어 있는 것 같아. 모든 특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붙어 있는데? 이거는 1인접 보너스 2배 해서 붙는 거거든요. 여기도 1, 2, 3, 3인접 보너스 해서 2배 붙는 거고. 얘는 왜 인접 보너스가 2가 또 늘었지? 기본으로 인접 보너스 2를 늘려주는 그런 능력치가 있나? 내 종교나 뭐 그런 거? 종교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볼까요? 아, 얘는 오아시스로부터 2 받는 건. 오아시스가 2인접 보너스를 추가로 더 주고. 얘는 모르겠어.
형 오아시스가 없는데 어디서 인접보스 일을 받았지?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불가사이나 뭐 그런 거에.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좀 조금 아리송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굳이 뭐 막 논쟁하려 하지 말고. 네, 범람원에는 스핑크스 지어서 문화력을 올려주고요. 나중에 얘네들은 당연히 관광으로 치환이 되겠죠. 네, 도시의 숫자는 8개고요. 도시를 계속 늘릴 거고 굉장히 많이 줄어요. 정부지구에 대장군의 왕자가 있기 때문에 도시를 정복하면 추가의 생산력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야 설마 전쟁? 미아랑?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팔라딘이 선전 뽑아내요. 루비아도 선전 뽑고 했고요. 여러분 진짜로 누비아를 멸망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군주제 들어가고요. 군주제 들어가면 공항 유산 찍어주고 도시가 8개니까 요거를 찍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농노제 일단 가고요. 그리고 징집하고 업그레이드를 찍어서 유닛들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좋고. 아 근데 내가 지금 철이 없어서 분이 업그레이드가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면 공건 계약을 찍건 기사도 찍어가지고 말을 뽑읍시다. 네, 말을 뽑는 게 훨씬 빠를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송수로 뭐 이런 걸 짓고 싶긴 한데 뭐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고. 얘는 생산 왜 캐 없냐? 아 도시 어디다 필려 그랬지? 여기? 너무 생사막인데. 아이 생사막에도 도시를 필 수 있으면 피는 게 좋지. 근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일단 누비아 반란이 터졌기 때문에 누비아가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를 막아주러 갑시다. 에로에 풍량을 올려주고요. 들은 다 이미 지어졌네. 샤를마뉴. 아 그리고 이제 실제 지구맵에서 그 그냥 문명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모드를 통해서 다양한 지도자를 추가했습니다. 역사적인 걸 바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샤를마뉴가 등장을 한다든가 프랑스 문명으로. 아니면 당나라에는 칙천무가 나옵니다. 지금이 빡세죠. 쉽지 않죠. 아 이거 근데 루비아 이 친구가 죽으려고 정신을 못 차려. 아 그리고 석유가 나오는 이유가 있네. 이분이 석유를 캤기 때문에 석유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쿠웨이트, 바레인 이런 도시국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두 개의 석유를 공짜로 주고 옵니다. 그래서 석유를 줍니다. 아니 중세 시대인데 석유를 준다고?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석유가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쓰였어요.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증을 하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농노제를 찍은 상태에서 일꾼들을 뽑아주고요. 기사까지 찍어주고 이제 기마병을 좀 뽑아볼까요? 이 석유하고 석탄이 굉장히 오래. 와 여기는 프랑스가 먹으면 엄청나게 좋은.
어, 피라미드가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아니라 이름이 뭐지 그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 송수루? 송수루가 분설이 아직 안 돼 있는 위치였네요. 요건 이제 저번 주에 하던 거 이어서 하는 거라서. 어, 몽골이 사치자원이 많이 필요한가 보네요. 어, 보석. 보석은 근데 꽝이니까 이제. 어, 율. 갖고. 사치자원 구매하는 거 까먹지 말고요. 혹시 공기청정기 소리가 들리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후웅 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어우야, 세다. 루비아를 멸망시켜보러 가볼까? 근데 문화 승리할 때는 어디가 하면은 살아있는 게 좋긴 한데. 운명을 통째로 멸망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살려두는 게 확실히 문화 승리할 때는 많이 유리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 친구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이고. 아, 교육로가 숫자가 볼까? 마르코 폴로 위대한 상인. 마르코 폴로가 없네. 상업 중심지가 나 하나밖에 없나? 이제 만들어졌구나. 아, 근데 스핑크스가 확실히 좋아. 이런 면에서 아, 노르도 날 비난했네. 문명을 멸망시킨다는 게 외교적 페널티가 너무 큰 것 같긴 해, 이런 걸 보면. 아, 세다. 비상 때문에 전투를 까여서 그런 거지. 프랑스가 피렌체를 정복하려 하고 있고요. 경제만큼 간다. 야, 근데 장군이 없어서. 아, 이거 죽냐?
뭐야, 페트라 공격당하고 있어? 아, 아라비아가? 아라비아가 엄청 조폐하고 있나 보네. 말이 없어? 사실 근데 이집트가 돈 많이 버는 거 말고는 그렇게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선인접이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네, 산업을 포기를 할 수가 없어. 화이트 크리... 봉하와 형적. 와, 페트라 정복당하는 거 봐. 네, 익숙한 얼굴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오아시스 개 많네. 모든 것이 좋은 해고. 자, 근데 사막 운명답게 오아시스에서 보너스를 받으니 기분은 좋네요. 이게 문명에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거를 효과를 크게 못 보는데 보통 이 경우에는 모두의 힘을 빌어서 이제 오아시스에서 효과 인접 보너스랑 산출을 얻게끔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자연경관의 힘인데 좋죠? 아무래도 오아시스가 있으면 기존보다는 성장이 좀 더 빠르니까 갈습녀를 통해서 생산력도 없고요 인접보너스도 추가로 없고요 그죠?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오버밸런스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플레토 풍성도 스플래터 공화국이 여기였나? 스플래터 오른쪽 위 아니야, 좀 더? 이게 그 킹에도 스플래터 공작력이 이쪽에 있긴 하거든. 근데 이 스플래터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스폴레토 한번 검색해볼까요? 스폴레토 이탈리아 중부의 도시이고 음브리아주 페루자에 있어요. 볼까요? 페루자 로마보다 위에 있네.
로마의 오른쪽에 있구나. 근데 이 스플래터가 여기에 있는데 왜 여기 있는 애가 스플래터라고 뜰까? 뭐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얘가 로마거든요. 스플래터 도시국가 여기 뜨는 게 좀 이상하네요. 어, 쟤네 막아야 되는 거. 생선한 적들이 배 타고 이집트를 침공하러 오는데 맞게 해야죠. 비잔티움 과학 뭐냐고? 진짜 뭐야? 아, 뭐 로마 제국이니까 과학이 높다고 칩시다. 도시를 상당히 많이 먹었네. 아, 지금 광산에서 광역 나오는 게 지금 시작이라서 페트라 터졌네. 다행이고. 반짝이는 모든 것이. 아, 신앙이산 효과 좋다. 아, 잠깐만, 모크샤 어딨어? 모크샤를 옮겨볼까요? 위로 일단 옮겨줘. 마케데트에서 사도로 구매를 해서? 날 엄청 불편하게 맞네. 아, 너무 센데 저거? 군마로 업그레이드해서 그냥 찍어주고 군화력은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상황이. AI더라고. 아라비아를 먼저 정복해야 되네. 이제 아라비아 상황이 엄청 안 좋네. 아, 사막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직 아라비아 붐은 오지 않았나 보네. 돌멩이가 내 앞길을 형 찍혔고요. 아, 미친 탁시스가. 어, 비잔티움이 나한테서 6의 외교 시장 보너스를 받네. 엄청 높은 건데 그거. 예, 군마로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다. 얘들도 석궁에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텐데. 이 4인적이네. 사실 두 개가 남네요.
알만한게 여기에 광산에 과학을 이를 주는 도시국가를 이쪽에 가져오거나 뺏어서 비잔틴의 과학을 좀 낮춰야 될것 같고요. 안 그럼 게임이 힘들어질 것 같고. 페이지 뺏겼어? 누비아들 줘야죠. 오, 4진급 마라야노. 아주 무섭네요. 아주 무서워요. 황금률을 전파해 줍시다. 아, 뭐야, 너네. 뭘 이렇게 많이 보내? 러시아가 확실히 과학력이 높네. 바실리우스, 뭔데 과학력이 저기 높아? 는 모두의 효과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높을 수가 없거든. 페르시아하고는 동맹을 맺어주고. 1인치. 미케네. 이에 파블. 아바스쿤. 이거다. 여긴 무조건 사절 박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무슨 일 있어? 예, 하지만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깝쳐, 깝치긴.
나는 쟤를 멸망시킬 생각이 전혀도 없었어요. 근데 하는 짓을 보니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네요. 굉장히 짜증납니다. 어? 이모템! 이모템 무조건이지. 이모템만 있어도 이 게임은 반은 먹고 간다. 아니 비잔틴이 과학이 저렇게 높은 거는 아마 오인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거나 또는 모드 때문에거나 둘 중 하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마 모드 때문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 아니면 말이 안 되지. 아 이거 씨, 아라비아 귀찮아 죽겠네. 여기에는 증거. 게임 나이스. 아이고 미안. 훌륭한 외교관. 네, 포위를 한 상태에서 도시를 존나 펩시다. 누비아가 덤비니까 덤비는 대로 냅둘 순 없죠.
뭐야? 얘 왜 두 번 해? 어이가 없네. 왜 두 번이나 날 비난하지? 이제 누비야 안돼! 영미호가 터졌어. 아, 나 지금 졸려가지고. 아이 씨발 왜 이래 오늘. 뭐야 오딘의 식탁에 날 자리가 없다는데 대사관을 초대하는 거. 이거 이상한 버그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멈추고 녹화 한번 종료하고 블로그에서 버그를 없앤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